인천시는 인천마다 정상당에 지켜내라! 6월 27일 그리고 7월 4일 송도 주민들이 한 번은 센트럴파크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더샵 마리나베이 앞에 있는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한 손에는 깃발을, 한 손에는 현수막을 들고 주민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저 로이스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주민들이 모였는지 한번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추가로 해안선을 따라서 도장을 만들고 상고를 덮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안선 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다가 멋집니다. 국토부는 해상국가 지금 당장 철회해라. 경계청은 제이순환 의견 개진 시작하라. 주민들이 집회를 열게 된 이유는 제2남부순환선 때문인데요. 제2남부순환선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은 분명히 없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송도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바다 경관, 광활한 바다 경관을 망칠까 우려되는 마음에 주민들이 모인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교통이 좋아진다는데 왜 반대를 하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바다를 직접 가보니까 이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교량 다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가두리 양식장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모이게 된 거구나 라고 저도 느끼게 되었죠. 이제 주민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집회할 때가 아니다,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복도다 줘야지 집회를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고, 그게 아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대안을 찾았고 방법을 찾았다 라는 의견인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냐. 글로벌 캠퍼스의 바틀렛 교수님이 큰 대안, 정말 좋은 대안을 주셨어요. 보통 해저 터널 그리고 지하화, 이게 분간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올댓송도에서 말하는 대안은 해저 터널이 아니에요. 아쿠아리움이나 뭔가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옆에 이렇게 있는 이런 통유리 해저 터널이 아니라, 보령에 있는 그런 해저 터널이 아니라, 자, 여기 어떤 느낌이 말이냐면 방파제 옆에다가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미리 제작된 터널을 얹히는 방식인 거죠. 만들어 놓은 것을 얹히니까 건설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우회해서 건설을 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원한대로라면 우회해서 바닷가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크게 짓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시간이 짧아, 더 길지, 직선으로 만드니까 짧아지니까 비용 상승도 없을 거다라는 것이 올댓스 송도 측의 예측인 거고 대안 방법인 거죠. 저는 일단 시간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2040년도에 완공될 거면은 우리가 뭘 이렇게, 물론 우리의 자식들, 다음 세대들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걸 봐야죠. 교통이 좋다라는 말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시간인데, 이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얘네가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또 아니라는 nope.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파제 옆에다가 말뚝을 박고 미리 제작을 해서 그거를 얹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축소되면 축소되고 돈이 적게 들면 더 적게 들지,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 경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올댓송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안선 지하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송도에서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해변 공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님비 현상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해 여름 송도는 3,000명에서 4,000명가량 주민들이 모인 큰 집회를 두 차례나 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뭐 님비 현상이다, 뭐 내지박, 뭐 막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시에 애착이 있고 내 도시의 자원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이런 집회를 만들게 되는 거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현수막을 든 주민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섭다고 정말 화가 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원
네 이것이니 이걸 한번 봐줘라는 그런 뭔가 의견을 내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 굉장히 좋게 보았는데요. 연수 리포터 로이스, 7월은 제2남부순환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8월엔 또 어떤 주제로 제가 찾아올지 기대해주시고 앞으로도 연수 리포터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